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 2023년 마지막 킬레이자 2024년 첫 킬레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번 보스는 수속성 근딜 파츠로 여겨지는 NG의 등장 시즌인 만큼 화속성 보스가 누가 나올지 궁금했는데 NG 접대 보스로 분노한 미노타우로스가 나왔네요. 이번 보스 구성은 무난한 편으로 요정, 고대 악마, 분노한 미노타우로스, 개조 매드 팬더 마크3입니다. 광속 요정이 걱정은 되지만 이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으니 어떻게든 처리가 될 거라고 보네요. 보스별 상태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더 영웅 및 주무기를 선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스별 권장덱 소개입니다. 요정은 지난번과 달리 미케가 추가되어 원딜덱과 근딜덱을 모두 사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딜덱은 은하 리더의 은미칸나가, 근딜덱은 미케 리더의 미칸레유를 사용할 수 있겠으나 어차피 은하덱이 많아서 수유주를 포함한 근딜덱까지 쓸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코멘트 하셨네요. 고대 악마는 워낙 암속성 파워로 찍어 누르게 되겠습니다. 클로드 리더의 클비군호, 오그마 리더의 오클군비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수남댁이라서 깔끔하네요. 무속성 고대 악마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개조 매드팬더 마크3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고점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은 헬리오스 안드라스 리더의 용병들을 붙여줘서 안천군풀, 안나군풀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성능은 알 수 없지만 제1군단장 자리에 이번에 상향받은 티니아를 데려가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전통의 화속성 근딜덱 레이 리더의 레싱 윈리를 출격시킬 수 있겠습니다. 물론 레이의 반격 컨트롤을 하면 할수록 여간 귀찮은 게 아니긴 하지만 말이죠. 저회차의 아내 엘비라 리더의 엘루은비, 엘루천비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분노한 미노타우로스는 안드라스 리더의 용병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일 고점이 높은 건 반각 용병을 둘이나 데려올 수 있는 안천군호, 안나군호, 앙카군호겠고 제1군단장을 데려오기 힘들다면 안천가오, 안나가오, 안나티오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티니아가 상향을 받으면서 안나티오의 포텐셜이 기대되기도 하네요. 또한 NG 접대인 만큼 달라진 수속성 근딜덱을 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안드라스를 마음 편히 매펜 용병으로 보내고 수유주 리더의 유엔레아를 꾸리면 됩니다. 번외로 무게추인 레이 자리에 바리를 넣은 유엔바아도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성능은 아직 테스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타를 친다고 가정했을 때 겹치지 않는 최적의 덱 소개입니다. 자신의 덱 상황에 따라 길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천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G가 추가된 수속성 근딜덱은 용병 한 명에 가람을 넣은 안천 가오보다는 좋고 용병을 몰빵한 안천 군호보다는 다소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G 대비도 중요하지만 티니아의 상향이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도 궁금해지는 시즌이네요. 항상 좋은 컨텐츠 제작해주시는 가디언 테일즈 갤러리 길레 연구소 팀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